안녕하세요. 이번에 RCY 1인칭 봉사활동 체험영상 공모전에 참가하게 된 등령중학교 임승원이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일상이 지속되는 지금 나가서 하는 봉사활동이 아닌 집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봉사활동 마스크 만들기 가져왔는데요. 왜 마스크를 만드는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가 필요한 취약계층 분들께 드리기 위함이에요. 일단 만들기 키트를 뜯어보면 마스크 두상, 실 1.5m 두줄, 방습제, 그리고 설명서와 편지, 바늘이 들어있는데요. 일단 손소독부터 철저히 해볼게요. 구석구석. 자, 이렇게 마스크 두 장을 잘 포개는 게 중요해요. 이 면이 이렇게 되어있는 면이랑 매끈한 면이랑 있는데 매끈한 면이 바깥쪽으로 가게 이렇게 잘 포개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고정도 잘 하셔야 되는데 바느질 하다가 벌어지고 그러면 안 좋잖아요. 시침핀 같은 걸 놓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두는 거예요. 예, 고정됐죠. 그러면은 바느질을 해야겠죠. 자, 실 보시면은 이렇게 양쪽에 하나하나 해가지고 두 개가 있는데 한 개 다 푸세요. 오, 제발 떨어져. 이렇게 한 개 다 푸시면은 바늘 여기다가 이제 실 끼우고. 자, 바늘을 끼웠죠. 그러면 이제 손소독해가지고 잘 안되네요. 이제 이걸로 바느질을 시작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잡고 한 요쯤에서 찔러주세요. 여기다 요쯤에 찔러주시면은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여기 이쪽으로 가는게 아니라 이쪽으로 갈거예요. 박음질이라는 거거든요. 근고하고 마스크 만드는데 적합하고 이쁘고. 이렇게 뒤로 한개 하고 앞으로 이거 옷만큼 가주세요. 자, 됐죠? 이렇게 해서 계속 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매듭도 상당히 중요한데 끝매듭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세요. 그러면은 디귿아 모양이 됩니다. 자, 이제 만들어진 디귿아 모양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두 개를 딱 잡고 바늘을 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럴 수가, 끝매듭이 지워졌어요. 완성됐어요. 이제 이거를 그냥 이런 가위 같은 걸로다가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마스크가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거 두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스크가 두 쌍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 더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봉사활동 마스크 만들기 해봤는데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1인칭 봉사활동 체험영상 공모전 참가한 임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